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정 구청장은 지난 2010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났었는데 또다시 불명예 퇴진 위기에 놓였습니다. 구현희 기자입니다.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동구청장이 법원에 들어섭니다. 정 구청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입후보 예정자 2명의 출판 기념회와 현역 국회의원 의정 보고에 참석해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앞서 검찰은 현역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1심 재판부도 자치단체장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직위상실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선거구민 대다수가 참석한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발언은 자치단체장에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. 정 구청장은 지난 2010년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었습니다. 이번에도 직위를 상실하면 정 구청장은 두 차례나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. 정 구청장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. 출판기념회에 가서 인사하도록 허용은 돼 있으면서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적용한다는 것은 정치 행위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. 하지만 구청장직 상실형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오는 4월 보궐선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 또 이후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지 못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장기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. JCN 뉴스 구현입니다.